기술인데 어떤 기술? 내가 사용하는 기술, 훈련시키기 위해서, 나의 강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불려지는데 뭐라 불린다? 행동 포착에 불려진다. 근데 그 행동 포착이라는 것이 다른데 뭐랑은 달라? 흔한 훈련 방식과는 다르죠. 보통 일반적으로 너는 주는데 명령을 주죠. 그리고 뭐하는 거야? 보상을 해주는 거죠. 너의 강아지에게. 단지 뭐 했을 때? 그 강아지가 그것을 명령을 따라갔을 때죠. 그러나 행동 포착에서는 네가 먼저 기다려야 돼. 뭐 할 때까지? 너에게가 행할 때까지. 행동을. 근데 어떤 행동을? 네가 그가 했으면 하고 원하는 행동을 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. 단순히 바라봐라. 너의 강아지 행동을 바라봐라. 기다리면서. 특정한 행동을 기다리면서. 행동이 일어날 걸 기다리면서. 그리고 그때 뭐 했을 때? 누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뭐 하는 거야? 보상을 해주는 거죠. 예를 들면 만약 네가 원해, 그를 훈련시키기 원해, 뭐 하든 훈련시켜? 안토 훈련시키기 원해, 뭐 할 때마다 네가 말하기를 라이다운이라고 말할 때마다 안토 훈련시키기 원해, 그러면 너는 단지 뭐 하긴 하는데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. 뭐 할 때까지? 그가 우연히도 그렇게 할 때까지, 그 우연히도 내 앉을 때까지죠. 그 후에 뭐 하자마자, SNS죠? 뭐 하자마자 너의 강아지가 앉자마자 너는 주는데 그에게 네, 명령을 주는 거죠. 라이다운이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. 그리고는 주는데 그에게 뭐 주는 거야? 보상, 먹을 걸 주는 거죠. 보상으로서 먹을 걸 주는 거죠. 네? 일단 그러면 이 강아지가 알면 뭐가 있다는 걸 알면 보상. 기다리고 있는 보상이 있다는 걸 알면 그는 트릭, 여기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여겨? 기분 좋은 게임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.